안녕하세요. 컴퓨터 절반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 메모리 오버클럭 중수 단계에 속한 내용입니다. 옛날에 혹시 초급자용 내용 못 보신 분들 한번 복습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 올려드렸냐면은 메모리 오버클럭 1부에서 메모리 타이밍은 무엇을 뜻하는가, 뭐 행과 열, 읽고 쓰기, 충전 주기, 아니면은 활성화 시간, 뭐 이런 걸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끝에 마지막에 뭘 보여드렸죠? 메모리 타이밍과 메모리 클럭의 연관관계, 레이턴시는 어떻게 바뀌는지 표까지 다 만들어서 보여드렸습니다. 2부는 뭐였어요? 메모리 MSI, 기가바이트, 아수스, 에즈락 메인보드에서 직접적으로 오버클럭하는 방법, 어떻게 항목을 바꾸는지 바이오스를 찍어드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 보여드렸던 거는 메모리 오버클럭했을 때 과연 게임에서 프레임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한번 보여드렸어요. 맞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던 거는 메모리 램타를 1 소모할 때 클럭을 얼마나 올렸을 때 게임 프레임이 올라가는가, 쉽게 말해 교환비율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최적값인가, 이거인 것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요 내용 안 보고 오셨으면 한번 복습하고 오면 좋고요. 요걸 다 하고 난 뒤라면은 여러분이 생기는 궁금증이 있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 경우, 신성조님 알려줬는 국민 오버값이 저는 안 들어가요, 제 메모리 뿔딱인가 봐요 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오늘 영상 봐주시면 좋을 거고요. 두 번째 타입, 신승조님 제 거는 신승조님이 얘기한 국민 오버 너무 쉽게 들어가던데 혹시 조금 더 성능을 올릴 수 있지 않나요? 물어보신 분도 있죠. 요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한 겁니다. 쉽게 말해 국민 오버 수치 말고 다른 수치로 메모리 오버클럭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물론 메모리 오버라는 게 사실 본인이 반복적으로 숙달하다 보니까 자주 나오는 뭐 대표값을 쓰거나 혹은 아주 많은 노가다를 통해서 내 메모리의 최적값을 찾거나, 이 두 개가 정답이긴 한데 너무 불편하잖아요. 오늘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좀 손쉽게 최적의 메모리 타이밍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구독료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링크를 제가 밑에 다 달아둘게요. 이 영상 밑에 하단에 링크 달아둘 테니까 여기서 적어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다운받고 오세요. 아직 못 받으셨다면 영상을 잠시 스톱하시고 다운받고 오세요. 다 받으셨나요? 그러면은 받았는 것 중에서 두 번째 거 먼저 실행해 봅시다. 구루3D에서 받은 건데 파일 이름이 그거예요. DRAM Calculate for Ryzen입니다. 라이젠용 D램 계산기인데 요걸 실행시켜봐요. 이런게 나옵니다. 요거 항목을 다 기입하면은 자동으로 비어진 칸에 메모리 타이밍이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게 있는데 이게 C다이나 아예 여기 항목에도 없고요. D다이나 E다이 혹은 B다이만 있습니다. 물론 C다이도 D다이랑 똑같이 생각하시고 요 D다이 항목 누르고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쉬운 거는 C나 D, E는 이 제작자가 수율이 나쁘다고 생각했는지 3600 이상 지원을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내가 원하는 클럭을 누르고 거기에 맞는 램타를 뽑아내는 건데 클럭이 3600까지 안 올라가요. 오류가 나요. 근데 여러분이 B다이를 쓰고 있다면 4600까지도 최적의 값을 뽑을 수 있는 계산기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좀 낮은 등급의 메모리 쓰신 분들은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이게 있으면 좀 편하게 오버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분이 뭐 3600 넣으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 밑에 등급 뭐 3400이라든지 3466, 뭐 3200 이렇게 넣게 쓰신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행해야 되는 게 있어요. 아까 받았는 파일 중에서 첫 번째 파일 THPHN160이라는 거 있어요. 요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타이푼이라는 파일이 있는데 실행을 한번 시켜보세요. 실행시키면 요런 창이 나타납니다. 요 창은 무엇을 위해 꺼냈느냐, 여러분 메모리 무슨 다인지 아시나요? 물론 스티커에 다이 이름이 적혀있긴 합니다. 이거 불편하잖아요. 하단에 뭐 두 번째 거 항목에 첫 번째 영문 보면 되는데 좀 귀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드를 한번 눌러봐요. 리드 뭐 첫 번째 거 눌러가 안 나타나면 두 번째 거 눌러주면 됩니다. 어쨌든 어느 거 누르든
제대로 익힐 테니까 아무거나 눌러보세요. 눌러봤을 때 팅그루 삼성이라고 나오죠. 이거 제가 쓰는 메모리예요. 그러니까 삼성 모듈을 가진 팀그룹 메모리인 겁니다. 삼성에서 제작했고 그걸 가져와서 팀그룹을 붙여서 파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쭉 내려가면 네 번째 다이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8기가 비다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 메모리는 비다이인 거예요. 뭐 얘 기본 클럭이나 기본 램타 혹은 XMP값 이런 것도 다 나오는데요.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네, 다이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다이인 거 확인했어요. 삼성 비다이죠. 끄고 나옵니다. 여러분은 뭐 삼성 C다이가 나온다든지 삼성 D다이가 나온다든지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거고요. 고클럭 튜닝 메모리 혹은 클럭 중간쯤에 아주 타이밍이 낮은 고급형 메모리 이런 거 쓰신 분들은 다 B다일 거예요. 우선 B다이 기준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B다이 누르고요. B다이는 고급형 메모리 때문에 V1으로 누르셔도 돼요. V2 굳이 안 가도 되고요. V2는 이제 메모리가 그 하이 퀄리티 메모리가 아닌, 그러니까 고급형 메모리가 아닌 경우에 V2 누르면 약간 더 풀어진 램타로 알려줍니다. 매뉴얼도 있는데 매뉴얼이 오히려 가장 쪼여진 램타라서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V1 아니면 V2를 누르게 돼 있는데 B다이는 그냥 V1을 누르세요. 메모리 랭크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메모리가 1랭크짜리고 2랭크짜리가 있는데 이게 메모리 형태에 따라 달라요. 보통 단면인 애들은 대부분 다 1랭크고요. 양면인 애들은 2랭크입니다. 물론 단면이라도 2랭크인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위에서 층을 한 단계 더 만들어서 만든 메모리. 근데 대부분은 제가 얘기한 거에 속할 테니까 단면 양면에 따라서 1랭크 2랭크 누르시면 됩니다. 이걸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분한테 해당 사항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1랭크를 누를게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클럭을 눌러주세요. 라이젠 최적 뭐죠? 나는 라이젼 최적이 3733이면 3800이거든요. 근데 제 메인보드가 좀 꼬라서 3733을 눌러줄게요. 그리고 그거 DIMM 모듈은 이것도 사실 램뱅크의 숫자를 뜻하는 게 100%는 아닌데 뜻이 약간 다르긴 합니다. 근데 본인이 사용하는 메모리 숫자에 맞춰서 그냥 눌러도 크게 틀린 건 없어요. 저는 1을 누를 겁니다. 그리고 마더보드 X370, 470, 570 있는데 제가 쓰는 건 570이니까 570 눌러줄게요. 그리고 RXMP를 누르면은 거기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정도의 레이턴시가 나온다고 보여줘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요. 그 다음에 항목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중에서 뭘 누르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클럭이 너무 높으면은 오류가 뜰 수도 있어요. 여기서 다 되는 건 아니라서. 근데 이런 식으로 에러가 떠요. 근데 지금 세이프랑 테스트는 돼요. Calculate safe랑 Calculate fast는 적용값이 되고요. Extreme 안 돼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 사실 safe값이 안전값이잖아요. 이거는 어지간한 비다이 메모리가 이 정도 램타를 넣으면은 다 들어간다는 얘기고요. fast 같은 경우에는 전압도 올라가고 사실 안 먹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Extreme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쿨링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아주 진짜 익스트림한 레벨의 오버클럭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기 쉽지 않아요. 다 무시하시고 웬만하면 세이프 값으로 누르세요. 세이프 값을 누르시고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세이프는 지원 안 한다. 오로지 패스트 값만 눌러라 라고 뜹니다. 그래서 비다이 쓰시는 분들은 내 메모리 클럭이 얼마를 눌러놨느냐에 따라서 세이프나 혹은 패스트 눌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대략적으로 3800 이하급은 세이프 누르고 편하게 넣으시면 되고요. 4000 이상 넣을 거다. 그럼 패스트 누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C다이인 분들은 어떻게 해요? 여기 C다이가 없죠? 그냥 DE다이 쪽에 누르세요. DE다이 쪽에 누르시고요. V1으로 되어 있는 거 V2로 바꾸세요. V2로 바꾸시고요. 보드는 본인이 사용하는 걸 맞춰 누르세요. 보통 B450 많이 쓰시죠? B450 누르시고요. 그러고 난 뒤에 클럭이 4600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3600도 안 된다 그랬죠? 4600도 낫 서포터니까 3466을 누르면 될 겁니다. 보이죠? 이렇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게 최저값이에요. 사실 이게 최저값이고 어지간한 C다이 메모리는 이게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국민 오버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 조금 더 넣고 싶으신 분들은 3600을 넣으시고요. 그리고 CL하고 그 뭐 RCD 그리고 TRP, TRAS 이걸 전부 다 20 더 주세요. 18, 18, 18, 18. 그 마지막에는 36을 주는 게 아니고요. 이 40쯤 주는 게 좋을 겁니다. 38이나 40쯤 주세요.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원래 RAS 값은 활성화 시간이거든요. 활성화 시간이 요 앞에 거 두 개 합친 거 시간이 활성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보통은 뭐 CL하고 그 TRP를 합친 값을 RAS 값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건 38로 주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3600은 없으니까 제가 수동으로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보통 국민오버를 하는 건 그거보다 더 느려진 값을 알려드리잖아요. 왜 더 느려진 값을 알려드리냐면 대부분 램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값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기로 자기가 원하는 클럭을 누르시고요. 계산이 나오면은 거기에 맞는 값을 넣으시고요. 그렇게 해놓고 오류가 뜨면은 램타를 한 단계씩 더 넣어보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오류가 몇 개 안 뜬다면은 이거 CL은 건들지 마세요. CL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램타 중에 하나거든요. 성능에. 이건 건들지 마시고 오류가 몇 개 안 떴을 때 한 개에서 다섯 개 미만 안 떴을 때는 이 뒤에 값들을 20 더 주거나 30 더 주세요. 그럼 어지간하면 통과할 겁니다. 근데 오류가 막 수십 개 나온다 그러면 애초에 CL값도 말아먹은 거예요. 그거는 넣기 힘든 값이니까 아주 넉넉하게 CL까지 다 풀거나 혹은 클럭을 좀 더 다운해서 오버클럭 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어렵나요? 별로 크게 어렵지 않죠. 근데 이거 세부렌터까지 그럼 다 넣어야 되나요? 물어보신 분인데 세부렌터는 손을 대지 마세요. 왜 손을 대지 말라 그러냐 하면은 세부렌터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오토값으로 두면 자동으로 최저값으로 바뀌어요. 여러분이 손을 대지 않더라도 공식에 따른 아니면은 뭐 여기 프로파일에 따른 최저값으로 바뀌기 때문에 세브렌트는 손을 대지 않아도 되고요. 딱 여기 RAS 값까지만 요 다섯 가지 있죠. 요 다섯 가지만 그대로 뺏겨서 표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DRAM 볼티지 그리고 SOC 볼티지를 집어넣게 되는 거죠. 여기서 주의점이 있는데 DRAM 볼티지 1.44는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사실 높은 거 맞습니다. 1.45까지 넣어도 되는데 그건 박렬판 있는 애들 1.45까지 넣으시고요. 박렬판이 없는 애들은 어지간하면 1.4까지만 넣으세요. 그러니까 1.35에서 1.4 정도만 넣으세요. 여기에 최적 전압이 나오는데 무시하세요. 여러분이 뭐 튜닝램 비다이 박렬판 큼직한 거 달렸는 거 아닌 이상 껌딱지 메모리면 무시하시고 제가 얘기하는 1.35에서 1.4까지만 넣으세요. SOC는 뭐 여러분이 1.1을 넣든 1.05를 넣든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1.25까지는 어지간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꿔야 될 거 FCLK값 바꿔야 돼요. 이게 Infinity Fabric Clock이 여기 동기화가 돼 있거든요. 이거 같이 바꾸셔야 됩니다. 내 클럭에 맞춰서 자동으로 이 숫자도 계속 바뀔 겁니다. 이 숫자만 따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FCLK값 DRAM 볼티지값 그리고 SOC값 램타 5개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어지간하면 쉽게 들어갈 겁니다. 좀 편안하게. 이해하셨죠? 이거 렌타 고급자용이기 때문에 앞에 거 영상 다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처음부터 이거 시도하지는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 렌타를 그대로 뺏겨 넣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거 뺏겨 넣었다 실수하면은 메모리 컨트롤러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것도 한번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혹시나 직접 해보고 잘 안 되는 거 있으면 얼마든지 밑에 리플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로 달아드릴 거고요. 이 값을 넘는 걸 바이오스에서 한번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거 에즈락 바이오스인데 램 오버 할 거면은 일단 메인 메뉴에서 바로 옆에 OCTIG으로 넘어가세요. OCTIG에 넘어가셔서 D램 클럭 뭐 저는 대충 넣을게요. 옆에 거 그대로 뺏겨 적어도 되지만 대충 넣겠습니다. 뺏겨 적겠습니다. 아까 클럭을 얼마나 했죠? 3466을 했죠? 3466 넣고 그러면 이제 타이밍을 바꿀 수가 있어요. 타이밍 차례대로 뺏겨 적는다 그랬죠? 16 맨 마지막이 34였습니다 넣었어요. 넣고
디렴 볼티지 1.4까지 넣어도 크게 상관없다 했죠. 빨간색 뜨는데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방열판 하나 달아주면 좋긴 한데 뭐 불안하시면 1.35로 넣으세요. 1.35 또 빨간색으로 되나? 1.4번 넣으세요. 이 정도까지는 보통 별 문제가 없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뭐 바꿔라 그랬어요? FCLK 바꿔라 그랬어요. 그거는 AMD CBS 들어가면 있어요. CBS에서 NVIO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XFR 있어요. XFR 들어가면은 여기 FCLK 오토로 되어 있는데 플러스 누르시면 숫자 계속 올라가거든요. 여기서 똑같은 1733으로 바꿔주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고 F10 누르면은 내가 했던 값이 저장돼서 빠져나오기가 됩니다. 여기 설정값 넣는 거 어렵지 않아요. 다른 메인 모드 궁금하신 분들은 예전 영상 그냥 참조하시면 될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나중에 제가 뭐 이거 다 바꾸는 방법도 한번 4대 회사 거 올려드릴 텐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내용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은 여러분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요 계산기가 젠2 쓰시는 분한테는 크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비다이 산소 메모리 쓰시는 분이 아닌 이상. 근데 젠1이나 젠플러스는 어차피 메모리 오버클럭이 3600까지 들어가기도 어렵거든요. 3600까지 들어가기 힘들어요. 예, 그러면 3200이나 3000에 쓰시겠죠. 혹은 아 나 2666에서 진짜 1도 못 올리겠다 하신 분들죠. 그런 분들이 이거 쓰면 정말 좋아요. 그러면 제가 젠플 기준으로 어떻게 쓰는지 한 번 더 보여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젠플러스 자 C다이 이거 누르고 그리고 V2 누르시고요. 메모리 랭크가 젠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는 2로 하세요. 2 계산이 2로밖에 안 됩니다. 이 프로그램 특성상. 그리고 메모리는 사실 3466 힘드니까 젠 플러스나 그 젠 같은 경우에는요 3200으로 누르시고요. 그리고 보드 본인 쓰시는 거 눌러주시고 그리고 세이프 값을 눌러주세요. 이런 식으로 쭉 다 바뀝니다. 이거 그대로 뺏겨 넣으세요. 전압도 그대로 뺏겨 넣어도 되고요. 다섯 개 타이밍 그대로 뺏겨 넣으세요. 얘는 FCLK 값 변경 없습니다. 1세대 2세대는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머지 넣으면은 쉽게 들어가요. 제가 해보니까 10개 중에 7, 8개는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때요? 꽤나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지 않나요? 물론 젠2 쓰시는 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3600값이 안 돼서 시다이 좀 아쉬워요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얼마 안 있으면은 버전 패치업 해주면서 더 높은 클럭까지 올릴 수 있게 바꿔줄 거라 예상합니다. 좀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프로그램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여러분 빠이빠이.